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부모 하면 어떤 말들이 떠오르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희생, 크나큰 은혜, 깊고 넓은 품, 뭐 이런 말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시대 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출산에서부터 육아, 교육, 자녀의 취업, 결혼까지 겹겹이 쌓인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노후 준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지금 가진 걸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 부모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이 시대 부모들의 고민과 갈등, 그 속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잖아요. 배움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뭐. 나 어릴 적 우리 엄마 매일 하신 말 양육 방식이라든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할 때 잘 되는 것인가. 나쁜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을 텐데요. 그런데 좋은 부모란 과연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들의 바람과 부모들의 생각이 같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시대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네. 오 기자도 5살 된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양한 연령대의 부모들을 직접 만나봤죠? 어떻던가요? 네, 30대, 40대, 50대, 60대 세대별로 부모의 모습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가족 생활과 문화가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자녀의 꿈과 희망을 찾아 나선 이 시대 부모들, 이들의 고민과 갈등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친구랑 좀 많이 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랑 좀 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학원 시간 때문에 자주 못 놀아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쉬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곳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하나만 빼주세요. 우리 가족끼리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놀러 갔으면. 친구들하고 비교 많이 안 하셨으면. 콘서트를 많이 보러 가면 좋겠어요. 영어 학원은 너무 좀 지겹습니다. 그 방학 상자 많이 사주세요. 공부에 관해서 무슨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부터 동생 안 괴롭힐게요. 저랑 많은 시간 못 보내서 좀 서운하긴 한데 애쉬에게 사인을 받아보고 싶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학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빠 많이 놀아주세요. 공부 성적 때문에 계속 뭐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직 5학년이라 철부지예요. 그렇지만 저 계속 사랑해 주실 거죠? 저는 딱히 바라는 건 없어요. 동생을 많이 때려서 죄송하고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장 싫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셋 중 두 명은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말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과 달리 성적 스트레스 줄 때와 TV나 컴퓨터, 휴대폰을 못 보게 할 때 화내거나 혼낼 때라고 답한 아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 절반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괜찮아, 힘내, 넌 참 똑똑해가 뒤를 이었고 예상 밖으로 사랑해라는 말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아빠, 엄마의 모습은 어떤 걸까? 아이들은 정직하고 올바른 부모를 가장 원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놀아주는 부모, 멋지고 재미있는 부모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모를 바라는 아이는 10명 중 1명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에게 100점 만점에 평균 95.4점을 줬지만 자신에게는 83.1점을 줬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wish you everything good. It's no less than you deserve.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이 시대 아빠 엄마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30대 부부 유신웅, 신미옥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8살 딸, 6살 아들, 3살 딸. 모두 5명의 가족이 날마다 부대끼는 아파트에는 장난감과 동화책이 가득합니다. 전문 놀이방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 셋이서 떠들썩하게 뛰어놀 때면 부부의 혼이 쏙 빠집니다. 가족 나들이나 여행은커녕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전투를 치르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따로 놀지 않아요. 네. 그 첫째 아이가 저한테 원하는 게 있고 둘째 아이가 원하는 게 있고 셋째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제가 다 하나하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가급적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최고의 육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녀 진로 문제 때문에 미리부터 소질과 적성을 파악해야 하지 않나 걱정도 앞섭니다. 일단은 아이들의 소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8살, 6살, 4살이, 3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저희도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좀 이렇게 해주고 싶고요. 40대 부모인 고선영, 이문경 씨의 집은 한적합니다. 후야에서도 이제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집에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볼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심리적 거리도 크게 멀어졌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 넷이 함께 방방곡곡 안 다녀본 데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족 간 대화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아이들과의 추억은 이제 사진첩을 통해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밥 먹고 뭐 저녁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다 이 정도밖에 없지. 뭐 어렸을 때나 이렇게 같이 놀아준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런 개념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거를 최고로 만들어주길 잘한 것 같아. 게다가 아이들이 하나 둘 입시 전쟁터에 들어서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고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건강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보다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교우 관계도 원만했으면 좋겠고 이제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염려는 되지만 네, 매 순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네. 자녀 셋 모두 대학교를 졸업한 50대 부부는 어떨까? 요즘 송승호 씨는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납니다. 첫째 딸이 낳은 손주가 가토를 지나 재롱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안 보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예쁜 짓을 많이 해요. 우리 손주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저녁 사이가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그 저녁만 되면 여기 이제 들렸다 꼭 가고. 또 이제 인연 따라 사람은 인연 따라 만난다고 했는데 좋은 인연인가 하여튼 우리 사이도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내 박순천 씨는 첫째 딸에게 집안일만 시키다 시집을 보낸 것 같아 미안함이 큽니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진짜 그 설거지하고 그 맨손으로 설거지하면 막 다 부르트잖아요 손이.
그렇게 하다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둘째 딸이 함께 공방을 꾸리고 지켜온 게 큰 위안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그냥 같이 지내는 거? 그게 되게 좋고 다른 친구들은 보면은 뭐 혼자 독립해서 살고 이런 애들 보면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 하지만 둘째 딸도 이제 서른이 다 돼 곧 시집을 보내야 하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둘째는요, 제 손과 발이 돼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29이에요. 그 남자친구도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보내고 나면 걱정돼요. 이 60대 부부는 두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시골 마을에 터를 잡고 삽니다. 40년 만에 대학 강단에서 내려온 장성수 씨는 요즘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 일을 찾고 결혼을 해서 손주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자제분들한테 못다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많죠. 많긴 많은데 부모로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자식들도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리라고 믿고 또 우리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은 또 자기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뭐 아쉬운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한창 즐겨야 하지만 아내 이덕자 씨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체력과 건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손주들 육아 문제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아이를 좀 키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신은 없지만 그 아이들이 잘 그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가정 잘 꾸려 나가려면 부모가 그런 도움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키워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건강도 그렇고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거든요. 자기 먹을 복은 탁월한다며 육아보다는 출산 자체를 중시했던 예전 부모들. 하지만 이 시대 부모들은 다릅니다. 자식의 학업과 취직, 결혼까지 죄다 책임져야 하는 숙명을 오롯이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근대화되기 전에 부모 자식 관계는 그 관계의 방향이 수직 방향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효를 바치는 거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정상적인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직 그러던 것이 지금 오히려 역전돼가지고 부모가 자녀한테 무엇인가를 그 주어야 되는 그 관계 방향이 바뀌는 양상도 드러나고 있는데 또 저는 그거를 관계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식은 무작정 또 받기만 하는 그런 양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 부모들, 자식 키우는 일 말고 자기 삶에 대해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결혼한 지 38년 된 60대 부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이 덕자 씨는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둘만 남으니까 지금부터가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걱정도 생겼습니다. 노년 생활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자식들에게 절대 떠넘기지 않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저희 엄마, 어머니 시대에는 우리가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지만 우리 때는 아이들한테 있을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요양병원이든 뭐 노인병원이든 이제 저희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 데 바친 한평생. 남편 장성수 씨는 그래도 결혼은 값진 삶의 과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작은 공화국을 하나 세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애를 낳는다는 걸 보면 자기의 어떤 잃어버렸던 순수와 평화 이런 것을 다시 맞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 32년 차인 50대 송승호 박순천 부부. 그동안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 3까지 키우며 눈코 뜰 새 없는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이 가슴에 팍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시지 않는 자식들은 모를 거야 아마. 저희는 모시고 살아서 어머니 대소변도 제가 한 거의 3년 가까이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죠.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이 울었네요. 그간 가족들에게 모든 걸 헌신하느라 내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에 이제서야 노년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도의 공방을 차린 것은 물론 민박집을 꾸려 손님 맞이에 본격 나선 것도 남은 여생의 낭만적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입니다. 첫째는 이제 건강이고 또 이제 경제적인 금방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열심히 그 돈이라는 것은 또 벌면 되겠지만은 그냥 욕심 안 내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노후를 이렇게 설계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나고 하면은 이제 또 산에도 가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결혼 18년 된 40대 부부는 어떨까? 사업을 하는 남편 고선영 씨는 자녀들을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보다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녀들의 생활력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그렇게 말은 했어요. 대학교까지가 저희 몫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다. 나도 그렇게 부모님한테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다. 우리를 니네들이 평생 저희 용돈 주면서 살게는 안 할 거니까 각자 해서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준비 노후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아내 이문경 씨는 요즘 남편 건강을 챙기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남편의 건강이 화목한 가정의 버팀목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남편이 이렇게 일하느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집에서 집밥 먹는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남편이 건강관리를 좀 잘해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한 지 9년 된 유신웅, 신미옥 부부. 아이가 셋이다 보니 생활비와 교육비가 만만치 않지만 아직은 그런 대로 살림을 꾸릴만 합니다. 그러나 회사원인 남편 유신웅 씨는 자아실현이나 취미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자녀 학자금과 결혼자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부의 노후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이 우리 사회가 고용에 대한 불안한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 마흔은 안 됐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생활 정년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란 넣고. 아내 신미옥 씨도 출산 전에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다시 살리고 싶지만 당분간은 여의치 않습니다. 많이 빨개서. 사회생활은 해야죠. 저도 제 꿈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아이들이 충분히 컸을 때 저도 제 꿈을 찾아서 네, 사회로 나가야죠. 꿈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되나요? 저는 제가 전공을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사회에 나갈 때는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엄청난 돈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적어도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예컨대 1박 2일에 나오는 것처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다. 현실적으로 그걸 못하는 그걸 할 수 없는 자신이면 지금 훨씬 대다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양육 방식이라든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할 때 잘 되는 것인가 그런 걸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장년의 주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장생활과 집안일을 함께하는 이른바 직장인 엄마 모임입니다.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고민에 대해 조언을 듣습니다. 40대, 50대, 60대 나이에 따라 직장인 엄마들의 고민은 제각각입니다. 40대 엄마는 군대 간 아들이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배움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욕심이 많다가도 그냥 어느 자리에 가서 그냥 안전하게 잘 있다 귀가해서 다시 또 자기 일에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바라는 거죠. 50대 엄마는 30 넘은 두 자녀의 혼인 문제가 큰 관심사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 때는 부모들이 막 그 중매를 해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막 시키잖아요. 지금 애기들은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60대 엄마는 남편 퇴직 이후 건강과 노후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진짜 이렇게 느릿느릿 그 느림의 미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기가 발맞춰 가기가 힘이 붙어요. 급변하는 세상, 아이들 못지않게 가치관의 혼돈을 겪는 우리 시대 부모들. 그래도 자식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 또 하루하루 힘을 내 견딥니다. 우리 아들이 딸이랑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꼭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유시진 열풍이야. 군인 정말 멋진 직업이거든. 부사기하네. 화이팅. 우리 아들 올해는 꼭 예쁜 손자 손녀 낳아서 엄마 아빠한테 기쁨 줬으면 좋겠어. 화이팅!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권리와 권한보다 책임과 의무가 훨씬 더 많은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부모의 걱정과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삶을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자식의 삶 이전에 사실 부모들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시대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